우리 정나윤 연구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이런 댓글을 만약에 보시면 연구원님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또 웃기만 할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님은 닉네임 있으시잖아요.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알고 영호 있습니다. 누나. 영호 네. 누나, 영호 누나라고 항상 이야기하셔서 오늘은 어떠한 또 유창한 발음으로 또 좋은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다뤄볼 종목은요. 이전에 저희가 리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아메리칸 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타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메리칸 타워의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매수 의견이 82%, 보유가 14%, 매도도 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도 의견이 5% 정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 최근에 이 리츠주 가운데서 아메리칸 타워가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5G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우리 아메리칸 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셀사이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이나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통신사 그리고 이 셀타워 운영 업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셀사이트, 셀타워 업체들은 이 셀사이트를 임대해주는 업체들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안테나나 이런 통신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기도 하고 그 셀타워가 있는 그 지상 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합니다. 건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죠. 아메리칸 타워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건물주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한 개의 셀타워에 신규 임차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 기존 임차인이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임대 공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증가할 때 임대 수익의 증가에 비해서 비용 증가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셀타워당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셀타워 임대해줄 때첫 번째 임대자보다 두 번째 임대자에게 더 돈을 많이 부과한다고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뭐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모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셀타워 수익 구조를 아메리칸 타워가 이제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 제모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이제 첫 번째 임대 수익료가 예를 들어 한 달에 연 단위로 2만 달러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한테는 3만 달러를 받아서 총 5만 달러를 받고, 이렇게 임차인 수가 늘어날 때맨 아래 ROI를 보시면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총 이익의 비율이 3%, 13%, 24%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메리칸 타워가 리츠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건 앞으로 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있어서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셀타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그만큼 장비를 더 많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셀 사이트 자체를 추가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인도 모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타워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18만 개의 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5G 시대의 수혜를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 파란 부분이 아메리칸 타워인 건가요? 아메리칸 타워의 셀 사이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색칠된 부분이 전체 다 아메리칸 타워가 네, 차지하고 있는 그게 건가요? 이제 아메리칸 타워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보면 좀 진한 곳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좀 흐린 곳이 좀덜 이용하는 진한 건가요? 곳이 조금 비교적 늦게 진출을 한 시장이고요. 연한 곳이 빨리, 제일 빠른 곳이 이제 1995년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니까 아메리칸 타워의 임대 계약 갱신 스케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한번 임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요즘에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조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메리칸 타워는 매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이 임대 계약 갱신별 연도 비중을 보시면 아메리칸 타워가 맺고 있는 임대 계약 중에 70%
20%가 갱신이 2024년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외에도 아메리칸 타워는 배당 성장주라는 점에서 최근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타워에 대한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누릴 수도 있고, 5G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SSIT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 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로 표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에릭슨 보시는 거 맞죠? 네, 이제 에릭슨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전통 강자로 5G 모멘텀이 기대되는 또 하나 이제 5G 인프라 관련 회사인데요. 아메리칸 타워와 에릭슨 오늘 두 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매수 의견이 무려 89%, 보유 의견이 11%로 매도 의견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타워도 매수 의견이 굉장히 상당했고 매도 의견이 5%에 불과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이 전혀 없이 매수와 보유 의견만 있습니다. 지금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신 장비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수혜를 입는 거죠? 네, 먼저 보시면 이 통신 장비 시장을 보시면 화웨이가 1등이고 에릭슨이 2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5G 이전부터도 에릭슨은 사실 화웨이가 등장하기 전에 노키아와 경쟁 1, 2위를 다투었고, 화웨이 경쟁 이후에는 이제 화웨이와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전통적인 통신 장비 강자입니다.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5G 시대 모멘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5G 라디오 네트워크 액세스 이제 랜 시장 규모를 보시면 파란색이 18년도 전망, 좀 연한 파란색이 하늘색이 19년도 전망, 분홍색이 20년도 전망인데, 해가 갈수록 이 통신 장비 시장 규모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릭슨은 보시면 북미에서는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중국에서는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유니콤, 한국에서도 통신 3사와 모두 계약을 맺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이 에릭슨의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5G 시대 모멘텀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G 관련해서 굉장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이제 화웨이 쪽에서 미국 제재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지금 에릭슨은 오히려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화웨이 등장으로 에릭슨 점유율이 다소 이렇게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에릭슨이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티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AT&T, 버라이즌 그리고 합병된 이후에 티모바일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좀 더 누가 먼저 빠르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이 측면에서 에릭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화웨이가 좀 진입 장벽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릭슨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자 보시면 이 뉴욕 거래소 사진을 보시면 이 국기 혹시 어느 기업인 어느 국가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스웨덴, 네, 바로 스웨덴인데요. 에릭슨이 네, 이제 미국에서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 스웨덴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서도 수혜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장비 입찰을 했는데요. 노키아는 되지 않았지만 비중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에릭슨이 장비 수주에 성공을 할 만큼 미국, 중국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코비드19나 홍콩 보안법 등 이슈로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점은 동사 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에릭슨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의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상 이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웨덴 국기를 알지 못해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량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